얼마 전에 댓글로 저한테 식기 커틀러리 세트 뭐 쓰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쓰는 커틀러리 말씀드릴게요. 전딱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이 월드컵 큰 거, 작은 거, 집게, 숟가락. 이 월드컵은 다 아시죠? 티타늄 컵보다 가벼워요. 얘도 접으면 요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얘는 뭐 그릇이나 볼 대용으로 쓰고, 얘는 컵으로 쓰고 있어요. 조그만 거는. 플레이팅 할때 사용하는 요리 핀셋입니다. 이거는 JS 다이닝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각인 서비스도 있어서 저는 찍백커라고 이름도 새겼어요. 일자로 톡바로 된 것도 있고, 길이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쓰는 집게는 오프셋 모델이고요. 이렇게 한번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인 걸 쓰는 이유는 바닥에 내려놔도 집는 부분이 닿지가 않아서 오프셋으로 선택을 했고요. 길이는 17cm짜리인데 17cm가 제가 써보니까 저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SB 티타늄 롱스푼이고요. 이거는 일반 숟가락보다 조금 길이가 긴 스푼입니다. 길이가 약 21c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 롱스푼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하뎅국 같은 거 많이 먹거든요. 봉지에 든 거. 이제 스푼이 짧으면은 퍼먹기가 좀 나빠요. 끝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롱스푼이 있으면은 퍼먹기가 편합니다. 나무로 된 스푼 있잖아요. 뭐 마트나 인터넷에 싸게 파는 거. 그것도 길이가 깁니다.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 나무 스푼이랑 수저랑 젓가락이랑 세트로 쓰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요게 좀더 편한 거는 보시면 헤드가 각도가 살짝 꺾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서는 퍼먹기가 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롱스푼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자,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저는 계속해서 먹을게요. 막걸리랑 깍두기네, 역시. 막걸리는 깍두기가 막걸리 너무 맛있네.